저희 집 피아노. 그걸 왜 여기서 찾아? 어떻게 양손을 연습을 하시는지, 잘 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만능 팁이에요. 무조건 느리게 연습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계속 느리게 연습하다 보면요, 중간에 어디서 새는지, 어떤 음을 잘 못 눌렀는지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칠까, 여기를 어떻게 연습할까, 아니 나는 왜 여기가 원템포에 안 되는 거지? 답은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느리게 연습하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제일 지루하고, 그렇지만요 제일 좋은 치료제이자 만병통치약입니다. 저희 피아노쌤도 그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맞아요. 모든 피아노 선생님한테 가면요, 저 여기 원템포에 잘 못하겠어요, 빨리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느리게 연습하라고 합니다. 느리게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느리게 연습하면서 내가 놓쳤던 소리가 뭔지, 어떤 부분이 왜 잘 안 됐는지 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까 제가 느리게 했던 거 다 원템포로 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브금을 따서 피아노로 완곡 연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대부분의 메이플 곡 길이는요 한 2분대고 아무리 길어도 5분 아래쪽이기 때문에 저는 한 곡당 일주일 잡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막 다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 시간으로 항상 일주일을 염두하고 있고, 이보다 적게 걸리면은 다행인데 일주일보다 오래 걸려도 딱히 답답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졸업한 이후로는 막 하루에 한 곡 녹화할 정도로 좀 많이 속도가 올랐죠. 거의 7배 올랐는데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루 중에 12시간을 그 곡에 올인하겠다란 마인드가 아니면요,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곡이 맞습니다. 몇 살이신가요? 20대입니다. 메이플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디템은 코디에 관심이 없습니다. 섬섬 옥수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기본 체질이 살이 잘 안 찌고 마른 체형인데 거기다가 피아노 전공생이면요 대부분은 섬섬 옥수입니다. 이거를 반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제 동생입니다. 취미 정도로 피아노 치고 있는 수준인데 썸네일에 등장하는 손 있죠? 사실 제 손이 아니라 제 동생 손입니다. 요즘 영상들 썸네일 뒷배경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저는 거의 언스플래시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끔 픽사베이도 둘러보고 있어요. 이 두 사이트 모두 저작권, 상업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악보는 따로 제작 안 해주시나요? 악보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 악보는요 네 가지 영상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63, 오시리아 122, 블록버스터 146, 그리고 아케이니버 52, 이렇게 네 가지 영상에만 있고 전부 무료입니다.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게 없는 거면요 아직 구현이 안 됐거나 제가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으시면 안 돼요. 방금 말한 네 가지 영상 말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억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썸네일에서 숫자 있죠? 숫자 있는 영상에 악보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63, 122, 146, 그리고 52. 클래식 중 제대로 연주해 본 곡, 좋아하는 곡, 가장 어려운 곡.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제대로 연주해 본 곡은요 가장 최근 기준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 좋아하는 곡은 라흐마니노프 볼로도스 첼로 소나타의 4단조 제 3악장 피아노 솔로. 가장 어려운 곡은요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조곡 2번입니다. 클래식 전공이라 하셨는데 유리글님의 입시곡은 무엇인가요? 주요 곡으로는요 일단 쇼팽에서 에티드 10의 4와 25의 10,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에서 21번, 31번,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와 술레 연보 중에 단테 소나타,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입니다. 평균적으로 피아노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치시나요? 요즘은 2시간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해봤자 진짜 집중도 안 되고 쳇바퀴 돌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연주하고 가장 만족하신 메이플 브금이 뭔지 궁금합니다. 만족스러운 게 거의 없습니다. 생각하고 찾는 게더 힘들 것 같아요. 메이플 브금 피아노로 따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치세요. 쉽죠? 피아노 연습 때곡 말고 한 곡만 연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딱히 치고 싶은 곡도 없고 해서 한 곡만 치려고 합니다. 특히 39, 41번. 진짜 좋은 질문 주셨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진짜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곡만 잘해도요, 여러분. 초견 능력이 엄청 늘어요. 엄청. 악보에 등장하는 막 스케일, 아르페지오 다 39번, 41번에 나오거든요. 그 뒤로 가면 이제 막 3도 스케일, 6도 스케일, 10도, 옥타브 이런 거에 대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금방 읽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읽지 못할 것 같은 불안, 걱정 이런 거다 해소됩니다. 저렇게 연습하는 거 정말 좋아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정체를 숨기고 메이플곡 커버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면요, 진작에 정체가 드러났을 거고 메이플곡을 연주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네브리스 마지막 곡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시나요? 검은 마법사를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니글에서 유리글 변경 이유가 뭔가요? 조금 더 친근감 있는 이름을 원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에게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크나이트 상향은요, 예정된 일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세요. 형, 남자친구 있나요? 없으면 저는 어떤가요? 저보다 피아노 잘 치세요? 엠버스타 버블 싫어요. 유튜브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제 손이 멀쩡할 때까지는 하겠죠? 좋아하는 메이플 몬스터랑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몬스터는 핑크빈이고요. 이유는 멍청해서요. 피아노 페달 맨발로 밟으시던데, 네, 맞습니다. 혹시 제가 대신 눌러도 될까요? 엎드리고 있다가 나 밟으면 그러다 먼저 병원 갈 수도 있어요. 피아노 말고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가 또 있나요? 옛날엔 바이올린도 해보고 막 플루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치원생보다 못합니다. 피아노 소리에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DAW 가상악기 알려주실 수 있나요? DAW랑 피아노 소리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고요. 가상악기는 에비 로스리오의 게리턴 CFX 콘서트 그램4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위에 있는 핑크빈 카세트 테이프 말고 다른 핑크빈 템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핑크빈 굿즈는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보조 배터리가 전부입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그것 카세트 테이프라고 알고 계시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라 보조 배터리예요. 뉴뮤비가 맨 처음 시작해야 할 직업을 추천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미하일로 시작하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작 방법은 간단한데 스킬 발동시키는 게좀 까다롭고 메이플월드에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는지 정신이 없어요. 뭔 개소리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제 말은요, 메이플이 어떤 게임인지를 잘 알려주는 갓 직업이에요, 갓 직업. 그래서 미하일을 200을 찍어보면요, 대략 답이 나옵니다. 내가 메이플을 더 해도 될지 말아야 할지. 피아니스트들은 다이 정도 실력인가요? 현직에서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요, 다들 저보다 훨씬 잘 칩니다. 저는 아무리 잘해도 평균이에요. 처음부터 메이플 브금 전곡을 커버하실 예정이었나요? 생각은 그러했는데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연주 영상 촬영하다가 가장 빡치는 순간, 카메라 친 적은 단한 번도 없는데 마지막에 틀리는 거는 진짜 10번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빡칠 만한 상황이 언제냐면요, 이번 테이크에 녹화를 잘했어요. 근데 DAW가 꺼져서 녹음 파일이 나가요. 저는 뭐 다시 치면 또 금방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번 흐름 끊기면요, 진짜 다시 찾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멘탈 잡기가 꽤 힘들어요. 피아노 전공을 언제부터 결심하게 되셨는지,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은 부모님이 치대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무슨 깡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4학년이었나 5학년 때였나 초등학교
제발 저 피아노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유일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야?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져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저도 없겠죠. 제일 재미있게 키운 직업이랑 힘들게 키운 직업이 무엇인지, 최애 캐릭인 보우마스터가 제일 재미있게 키운 직업이었고요. 힘들었던 거는 카데나입니다. 더럽게 물몸이에요. 141에 동의하는가? 좋아하시는 다른 피아노 유튜버는 누가 있나요? 메이플 피아노 치시는 분 중에 유리글님이라고 있어요. 검색하시면 눈대중으로는 셀 수 없는 영상수가 나오는데 운전할 때, 샤워할 때, 자러 갈 때, 특히 재획할 때 듣기 좋더라고요.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